네, 안녕하세요. 터커의 프로그래밍 강좌 48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OOD라는 거에 대해서, OOD의 다섯 가지 법칙, 솔리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OD는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입니다. OOP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오브젝트 중심의 프로그래밍이었다면 OOD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오브젝트 중심의 디자인 설계입니다. 오브젝트가 중심인 오브젝트 중심의 설계 방법. 오브젝트 중심의 설계가 OOD입니다. OP가 아니고요. 자, 설계가 왜 중요하냐? 프로그래밍, OOP는 사실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프로그래밍보다는 OOD, 설계. 실제 코딩하는 것보다 설계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브젝트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브젝트 중심으로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 그래서 OOD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고요. 설계를 잘해야 그 설계된 밑바탕이 잘돼 있어야 그걸 기반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할때잘 코딩을 할수 있다. 이런 겁니다. 설계가 왜 중요한가 잠깐 얘기하면, 현대 프로그래밍에서는 한 사람이 코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천재 한 명이 코딩을 다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현대 와서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유닉스나 뭐 이런 시절에는, OS2 뭐 이런 시절에는 한 사람이 다 주도적으로 코딩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한 사람이 코딩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에서 코딩을 잘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잘 나눠주고 모듈을 잘 조율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아키텍처라는 사람입니다. 아키텍처. 그래서 이 아키텍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할때 각자 프로그래머들이 잘 코딩을 할수 있도록 전체 구조를 잘 짜는 거. 그게 바로 아키텍처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 해놔야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서로 잘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숫자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이 설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러 명의 프로그램을 할때 복잡성이 확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OOD는 그 설계를 할때 오브젝트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코드를 짤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OOD에서 오브젝트 중심의 설계에서 다섯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솔리드라고 합니다. 오브젝트 중심의 설계는 그럼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이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지켜서 설계하는 게 오브젝트 중심의 설계라는 겁니다. 솔리드라고 그러는데 각자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S,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이고요. S, O, Open Closed Principle이고요. D, L, Riskov Substitution, Substitution Principle. 그리고 I, Interface Segregation Regression. 아, 이게 스펠은 좀잘 모르겠네요. Principle. 스펠은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입니다. 이제 각자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이 다섯 가지의 법칙이 중요한데,
각자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솔리드가.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코딩 강좌나 뭐 코딩 강의 같은 데 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얘기가 지금 이 기초 단계에서는 이 얘기를 하더라도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렵고 그다음에 이해가 잘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현업에서 프로그래머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면 자신이 왜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내가 왜 잘못된 건지, 왜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코드를 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가 있다는 걸 알고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자기가 이런 쪽으로 나아가도록 코드를 짜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씩 계속 좋아지는 코드를 짤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리드라는 건 어떤 목표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현업 프로그래머로 계속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 솔리드라는 거는 내가 OOP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지향해야 될 목표입니다. 지향해야 될 목표가 바로 솔리드. 이 다섯 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만 내가 지향하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 목표를 세우고 점점 나아가겠다 하면은 점점 더 좋은 코드, 점점 더 훌륭한 코드를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는 약간 이상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겠다. 달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달성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지향하는 목표지 달성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이상향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달성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코드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디까지 타협을 하고 할지가 정해질 뿐이지 이거를 달성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달성을 한 이거를 이상향을 달성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코드라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실무에서는 항상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를 타협할 것인가.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아예 내팽개치고 무시하는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면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실무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것뿐이지, 이게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 아닙니다.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좋은 거예요. 좋다.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지 솔리드를 향해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솔리드를 향해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건 이상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현업 프로그래머를 한다 했을 때 제가 얘기한 이 솔리드가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코드를 짤때이 솔리드에 기반해서 내가 코드를 짜고 있는지 한 번씩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현재 코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해 보시고 근데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 개선까지 가는 거는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내가 마감은 지어야 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는 이 코드가 내가 짠 코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짠 코드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게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길이에요. 현재 내가 지금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어떤 이상향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향해 나아가고자 계속 노력함으로써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솔리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기초 강좌지만, 이 기초 강좌에서 이 솔리드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 없는 내용이고,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을 수도 있고,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기초 강좌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겠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S. 자, S. Single Responsibility.
프린시플. 한글로 단위 책임 원칙입니다. 단위 책임 원칙. 항상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먼저 나오죠.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가장 S입니다. 이게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지만 지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지킨다는 것도 좀 힘들고 다 지켰다고 해서 좋은 코드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위 책임 원칙.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객체가 하는 일이 한 가지야 된다는 거죠. 객체,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빵이라는 얘기가 객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빵의 객체는 빵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빵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당연히 책임 원칙이고요. 뭔가 좀 추상적이니까 좀 더 예를 들어 보면 예금 잔고라는 객체가 있어요. 예금 통장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금 통장의 기능에 입금 기능이 있고 출금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객체가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한 가지 책임, 입출금이라는 한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객체가 있는데 그러면 단위 책임이라는 건 어디까지가 단위 책임인가, 이 문제가 좀 되게 추상적이고 애매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금 잔고라는 객체가 있는데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는데 그럼 이건 단위 책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 이걸 입금하는 객체를 따로 넣고 출금하는 객체를 따로 넣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입출금이라는 하나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개 다 맞아요. 입금을 따로 빼도 되고 입금 출금을 다른 객체로 입금 객체와 출금 객체로 따로 나누셔도 되고 입출금은 하나의 책임으로 봐서 하나로 가져가셔도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 틀린 겁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게 단위 책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중 다 서로 다른 책임으로 볼 것이냐는 이 프로그램에서 입금과 출금은 어떻게 다르는가, 이 비해별과 어떻게 다른가, 또는 이거를 개념적으로 입출금으로 갖는 게 더 맞나 아니면 다르게 갖는 게 더 맞나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책임 원칙이라는 거는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각 프로그램의 성격마다 어디까지를 이 객체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객체가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이 두 개 이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단위 책임 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 각각 책임을 따로 각 객체로 분리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어떤 클래스가 있다고 쳐보죠. 뭐가 있다고 쳐볼까요? 뭐 파이낸스 레포트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쳐보죠. 이거는 스트럭처가 있고 파이낸스 레포트. 이 파이낸스 레포트는 어떤 경제 보고서를 내는 레포트겠죠. 이 파이낸스 레포트의 메소드에 어떤 메소드가 있냐? 뭐 메이크 레포트라는 애가 있겠죠. 메이크 레포트라는 메소드가 있고 여기서 뭐 레포트가 나오겠죠. 이런 애가 있고 여기서 블라블라블라 하고 또 얘 또 다른 메서드로 어떤 게 있냐, 파이낸스 레포트의 메서드 중에 샌드 레포트라는 게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여기서 어드레스, 이메일 어드레스를 받아서 걔한테 레포트를 샌드하는 기능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얘 파이낸스 이 레포트가 하는 일은 두 가지죠. 메이크 레포트를 하고 샌드 레포트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 파이낸스 레포트라는 이 객체는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이크 레포트라고 샌드 레포트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객체가 샌드 레포트를 이메일로 지금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프로그램이
확장되면서 샌드 레포트를 샌드하는 게 이메일이 아니고 가령 뭐 어떤 HTTP 홈페이지에다가 홈페이지 형태로 만든다. 또는 아니면 네트워크에 패킷 형태로 보낸다. 또는 뭐 파일 형태로 나온다. 그거 했을 경우 얘는 샌드 레포트가 계속 추가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샌드 레포트 이메일, 뭐 샌드 레포트 HTTP, 샌드 레포트 네트워크, 샌드 레포트 파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애시당초 객체 자체가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계속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애시당초 이 파이낸스 레포트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책임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메이크 레포트와 샌드 레포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애시당초 얘는 설계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단일 책임 원칙에 지금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하셔야 돼요. 샌드 메이크 레포트와 샌드 레포트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샌드 레포트는 이 파이낸스 레포트와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또 다른 타입이 있을 수 있죠. 레포트 샌더라는 객체가 있고 또는 이거를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 있겠죠. 레포트 샌더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죠. 여기서 얘의 기능은 관계는 샌드라는 관계가 있고 입력을 레포트로 받으면 이거를 샌드하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쳐보죠. 그리고 얘를 이메일 레포트 샌더라는 애가 있고 스트럭트고요. 얘 이제 함수에 이메일 레포트 샌더의 메서드로 이메일 샌더의 메서드로 여기서 샌드 레포트라고 하죠. 샌드 레포트. 샌드 레포트. 그 다음에 여기서 레포트를 받아서 여기서 레포트 R 레포트를 받아서 샌드를 여기서 이메일을 발송하는 애가 있다고 쳐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책임은 분리시켰죠. 파이낸스 레포트는 더 이상 샌드하는 기능이 없죠. 대신 그냥 레포트만 메이크합니다. 그럼 메이크해서 이거를 레포트 샌더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샌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메일이 아니라 뭐 파일로 한다. 파일 레포트 샌더 이런 애를 또 만들면 되겠죠. 만들어서 펑션 파일 이번엔 파일이겠죠. 샌드 레포트 똑같이 이렇게 해서 send make file 파일 형태로 내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장이 생길 때마다 객체만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 그 전에 처음에는 얘가 send 레포트가 있었잖아요. finance 레포트에서 send 처음에 얘가 두 가지 책임을 같이 갖고 있었죠. 메이크와 샌드의 두 가지 책임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샌드 방식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이 함수 자체를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전 같았으면 way 뭐 메서드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스위치 케이스문을 써서 메서드가 케이스 뭐 1이면 send 이메일 케이스가 2면 뭐 make file 케이스가 3이면 http 케이스가 4면 뭐 network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이 추가될 때마다 이 계속 이 함수를 변경해 줘야 됐어야 됐을 겁니다. 이거는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샌드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분리하고 인터페이스를 만듦으로써 우리는 손쉽게 확장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기존 함수를 고치지 않고 기존 코드를 건드리지 않고 손쉽게 확장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은 단일 객체가 단일 책임을 가짐으로써 손쉽게 확장이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OCP. 두 번째는 5죠, 5. 솔리드의 5. Open
closed principle입니다. 약자로 OCP라고 하고요. Open Closed Principle은 오픈은 이제 확장에는 열려 있고 변경에는 닫혀 있다. 는 겁니다. 확장에는 열려 있고 변경에는 닫혀 있다. 이 OCP 예제는 아까 봤던 그 예제가 이 예제가 바로 그대로 OCP 예제이기도 하여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단위 책임이 그러니까 처음엔 단위 책임 원칙이었죠. 얘가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send report라는 클래스였고 make report는 아예 없었다고 쳐보죠. 얘 기능 중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report를 받아서 인자로 레포트를 받아서 샌드하는 경우를 쳐보죠. 그러면 얘는 지금 단위 책임 원칙에 부합하죠. 하나의 책임만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메서드 하나라고 치고 하나의 책임만 가지고 있는데 이 펑션 자체가 보면 확장에는 열려 있고 변경에는 닫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새로운 방법이 추가되면 우리가 이 함수를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에는 닫혀 있다는 말은 어떤 한번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를 확장되더라도 그 객체의 기능이 확장되더라도 그 코드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야 변경에 닫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운 샌드 방식이 추가될 때마다 이 코드를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를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경에 닫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 부분 보시죠.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만든 다음에 이메일까지 만들어 놨다고 쳐보죠. 그랬을 때 나중에 이렇게 이메일과 파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쳐보죠. 근데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HTTP로 보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냥 타입만 추가하면 되죠. HTTP report sender라는 스트럭처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얘의 기능만 새로 정의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얘의 send 기능만 새로 정의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메일과 파일 코드는 하나도 손댈 필요 없고 우리는 새로운 기능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에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에는 닫혀 있는 건 기존 코드를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경에는 닫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OCP의 좋은 예제가 될수 있겠죠. 처음에 만들었던 이 코드는 확장에는 닫혀 있고 변경에는 열려 있었죠.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이 코드를 다시 고쳐야 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를 다시 고쳐야 됐죠. 하지만 OCP에 맞게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객체를 분리했을 때 확장에는 열리고 변경에는 닫혀 있습니다. 기존 코드를 바꿀 필요가 없고 기능이 추가될 때 새로운 객체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OCP 법칙에 부합한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 두 가지 봤죠? SIP,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OCP, Open Close Principle. 이두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두 개만 잘 지켜도 여러분 엄청 좋은 코드 만들 수 있어요. 변경 사항에 굉장히 유연한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변경될 때마다 산탄총 코드라고 했죠. 스파게티 코드는 산탄총 코드. 여러 군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OCP잖아요. 확장엔 열려 있고 변경에 닫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만 추가해주면 돼요. 새로 추가된 기능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OCP에 잘 맞춰서 짰으면. 그리고 SIP이기 때문에 각 객체가 단위 책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능이 추가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책임을 딱 책임지는 객체만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생길 때 기존의 코드를 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산탄총 코드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SIP와 OCP만 잘 해도 아주 훌륭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 L은 리스코프 Substitution. Substitution. 스펠이 맞나? Principle. 네, 스펠이 맞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면 리스코프 치환이론. 리스코프 치환이론이라고 합니다.
니스코프는 이제 사람 이름이고요. 되게 유명하신 저기 컴퓨터 과학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학자분이시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자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말한 얘기예요. 니스코프 치환이론. 이거는 사실 OOD의 다섯 가지 원칙 중에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원칙 중에 하나예요.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니스코프 치환이론인데요. 정의를 한번 볼게요. O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때 X는 T의 인스턴스입니다. T라는 객체의 인스턴스예요. 근데 OY는 이때 Y는 S라는 타입의 인스턴스고 이 S는 T의 서브타입입니다. 그러니까 T의 확장 타입이에요. T를 확장한 타입입니다. T의 확장 타입. 이라고 했을 때, 이 OX와 OY가 똑같이 동작해야 된다는 거야. 서로 똑 같은 방식으로 동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인자는 베이스 타입을 받는데, 이 베이스 타입을 서브타입, 그 확장 타입의 인자로 넘기더라도 동작이 똑같아야 된다. 동작 방식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뭐, 이해하기 좀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얘기해서 해보면은, 단순하게 보면, 그 베이스 타입의 기존 펑션을, 함수를, 또는 동작을 바꾸지 마라.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타입, 요, 베이스 타입을 확장한 타입이, 뭐 확장한 타입, extended type, extended type, 확장한 타입이 기존 타입의 동작을 바꾸지 말란 얘기예요. 뭐 사실 상속의 기본 그 동작 중에 하나가 기존의 펑션을 이제 오버라이드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 컨트롤,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든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컨트롤하기 힘든 문제들이 생겨요. 그거는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와닿았을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OOP를 또 맹신하시는 분들은 또 OOP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상속을 좀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좀 와닿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속이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는데 한번 정말 그 문제점을 겪어보면 이게 왜 문제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알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고랭에서는 적어도 니스코프 치환이론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고랭은 상속을 지원하지 않아요. 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 고랭은 상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타입의 펑션을 동작을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어요. 사실 고랭에서는 상속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랭에서는 오지 인터페이스만 지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랭에서는 상속이 갖는 이런 문제들 니스코프 치환이론을 위배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고랭의 개발자들은 고랭을 만드신 분들은 상속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랭은 OOP 랭귀지가 아니다. 고랭은 OOP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상속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 없는 프로그램은 OOP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OOP와 상속은 상관없습니다. OOP하고 상속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OOP 정의 어딜 봐도 상속해야 된다는 얘기는 있지 않아요. 상속을 해야 OOP다라는 거는 잘못된 방식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속 자체가 OOP를 위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OOP의 디자인 법칙인 니스코프 치환 이론을 상속이 위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속을 잘 써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안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랭에 만든 사람들은 상속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니스코프 치환 이론을 위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 자체를 없애버리는 되게 깔끔한 언어를 추가합니다. 깔끔한 언어 자체를 추가하기 때문에 상속을 없앤 결정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굉장히 환영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속을 만약에 없었기 때문에 좀, 실제 코딩하다 보면, 아, 이거 상속이 있으면 금방 해결되는데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하지만,
그게 쉬운 길을 택하다가 이제 코드가 망치는 것보다 좀 어렵더라도 깔끔한 코드를 짜는 게 좋기 때문에 고랭이의 방식에 저는 찬성하는 바예요. 그래서 니스코프 치환 이론이 있다. 요거는 좀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프로그램을 하시다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게 뭐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 인터페이스. Segregation. Segregation. 아, 또 스펠을 모르겠네. 예. 잘못 썼네요. Segregation. Segregation. Principle.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분리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 개의 관계를 인터페이스는 관계를 정의하는 거죠. 모아놓은 인터페이스보다 하나씩 관계 하나씩 정의하는 게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여러 관계를 한꺼번에 정의해 놓는 것보다 각자 관계를 하나씩 떨어뜨려 놓는 게더 좋다는 겁니다. 예, 요거는 게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게임에서 가장 대표적인 객체가 액터라는 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액터. 액터는 어떤 동작을 하는 모든 애들을 액터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캐릭터나 뭐적 몬스터나 이런 것다 액터라고 볼수 있어요. 액터가 하는 일이 뭘까요? 액터가 하는 일은 뭐 무브 뭐 이렇게 이동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어택 공격하는 기능도 있을 수 있죠. 어택 기능도 있을 때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택을 했으면 뭐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토크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액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인터페이스로 정의했다고 쳐보죠. 액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했다고 쳐보죠. 아, 액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했다고 쳐보죠. 그러니까 액터는 인터페이스로 만드는 게더 좋겠죠. NPC 플레이어 뭐 몬스터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관계가 보면은 무브 어택 뭐 토크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를 하나로 모은 것보다 이 관계들을 토캐블 인터페이스 해서 얘는 토크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택에블 얘도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브에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여러 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각자 관계들을 따로따로 정의한 게더 낫다는 겁니다. 이게 왜 낫냐? 이거는 관계를 의존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묶여 있으면 언제나 묶이는 거는 의존성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펑션이 있을 때, 뭐 가령 예를 들면 move2라는 애가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여기서 액터를 받아요. 인자로 액터를 받았을 때이 함수는 이 액터를 어느 지점으로 옮겨라 이동시켜라 라고 할수 있지만 여기서 무브를 호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함수에서 어떻게 보면 어택도 호출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 액터라는 객체 인터페이스는 두 기능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무브를 해도 되고 어택을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이 함수에서 어택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거는 그 싱글 리스폰스 프린시플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SIP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거는 함수지만 SIP는 함수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하는 일은 단위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무브를 하려면 무브만 해야 되지 무브하고 어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싱글 리스폰시빌리티 프린시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무배분만 옮겼다. 무배분 인터셉트만 받았다. 그러면 얘는 무브만 할수 있지 어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택은 이 인터페이스에 속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택은 언디파인드 돼 있잖아요. 무브애블의 인터페이스에는 어택이라는 관계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이건 무브트인데 무브트라는 펑션은 무브만 시켜야 되지 무브트라는 어택을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예 강제할 수가 있는 거죠. 어택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SIP를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세그레게이션. 인터페이스 여러 개를 관계를 여러 개 묶어놓은 인터페이스보다 관계 하나씩 정의하는 게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D 마지막으로 D입니다. D는 Dependency Inversion인데 DIP라고 합니다. 그래서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의존성 역전 법칙인데 의존성 역전 법칙이랑은 뭐 다른 거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관계는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지 객체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신한다, 외부와 어떤 관계를 맺는데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와 관계를 맺을 때이 관계는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지 객체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강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의존하는 게더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게더 좋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나타낼 때 어떤 다른 두 객체 간에 서로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는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지 객체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역시 게임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게임 쪽에 일하다 보니까 이쪽 이런 그 경우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가령 PC 플레이어라는 객체가 있어요. 플레이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NPC 몬스터라는 객체가 있겠죠. 자, 근데 어택이라는 애가 있다고 쳐보죠. 어택. 근데 뭐 플레이어가 가령 예를 들면 플레이어의 메서드로 어택이 있다고 쳐보죠. 이때 타겟은 몬스터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면 사실 어택은 플레이어가 몬스터를 때리는 거죠. 그죠? 근데 플레이어가 플레이어는 못 때릴까요? 때릴 수 있겠죠. 플레이어는 못 때릴까요? 때릴 수 있겠죠. 몬스터가 몬스터는 못 때릴까요? 때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거를 각각 정의를 하게 되면 플레이어가 어택 P 뭐 이렇게 해서 다른 플레이어를 받아서 공격하는 경우 또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때릴 수 있겠죠. 몬스터가 역시 플레이어를 때릴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몬스터를 때릴 수도 있겠죠. 뭐 어택 M이라고 하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각각 관계마다 따로따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관계가 또 하나 또 늘어났다고 쳐보죠. 가령 뭐 몬스터 말고 어떤 우리가 때릴 수 있는 어떤 오브젝트가 생겼다고 쳐봐요. 때릴 수 있는 애가 생겼어요. 뭐 가령 뭐 벽이 생겼다고 쳐봐요. 벽이란 놈이 생겼어. 객체가. 근데 벽은 때려서 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상자가 있다고 쳐보죠. 네, 상자 객체가 있는데 얘는 때려서 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함수를 우리가 각각 다 추가해야 됩니다. 플레이어가 상자를 때릴 수도 있을 테고, 몬스터가 상자를 때릴 수도 있을 테고, 또 그렇다고 해서 상자가 또 플레이어로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자가 몬스터로 때릴 수 있는 거고, 그각 관계에 대해서 또 상자가 상자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각 관계에 대해서 다 함수를 따로따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것도 역시 OCP에 버금나는 거죠.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에 버긋나요. 확장에는 열려 있고 변경에 닫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변경에 닫혀 있지 못하잖아요. 뭐 하나 추가될 때마다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변경에 닫혀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게 되면, 가령 예를 들면 attackable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얘들 쳐보죠. 얘는 뭐 attack이라는 애가 있죠. 있고 또뭐 be attacked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하나로 묶이는, 이건 싱글 레스폰시빌리티에 벗어나지는 않아요. 어택을 할 수도 있고 이 관련된 기능에 책임에 어택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거를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걸 분리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be attackable이라는 애가 있고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리시킬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의 성격과 그 프로그램에서 이 객체의 그가 어떻냐에 따라 틀린 거죠. 만약에 분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객체가 공격만 할수 있고 맞지 않는다, 또는 맞기만 하지 공격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을 때는 분리하는 게 맞고, 만약에 공격할 수 있으면 무조건 맞는다라는 규칙이 있다면 그 게임에서는 이거를 같이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택이라는 놈이 있으면 어태커가 있겠죠. 어택앱을 어태커 때린 놈이 있잖아요. 어태커. 그리고 맞는 놈이 있겠죠. 디펜더, 비 어택앱을 이렇게 놓으면 그냥 어태커가 어택에서 여기서 만약에 얘를 이제 인자로 받는다. 어택에서 비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디펜더를. 자, 이렇게 넣으면 사실 이 어태커에서 이제 플레이어가 몬스터만 어택과 비 어택 등 함수만 정의해주면 이게 자동으로 풀리는 겁니다. 각 조건에 맞춰서 관계별로 계속 기존 코드를 고칠 필요가 없이 확장될 때 확장 코드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플레이어가 어택할 수 있겠죠. 플레이어의 메서드로 어택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여기에 뭐 타겟에 비 어택해블 했을 때 어떤 행동들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몬스터가 상대를 때렸을 때, 플레이어가 때렸을 때와 몬스터가 때렸을 때는 다르게 동작하겠죠. 어택이라는 함수가 있고, 타겟은 사실 몬스터가 될지 플레이어가 될지 뭐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각각 객체별로 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수 있겠죠. 뭐 여기서는 뭐 데미지를 계산하고, 계산해서 이제 타겟에 비 어택들을 호출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데미지를 넘기고 여기서 이제 데미지를 받겠죠. 인트형을 받아서 데미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또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데미지를 계산해서, 근데 데미지 계산 방법이 플레이어와 몬스터가 다르겠죠. 그래서 뭐 타겟에 비 어택트 데미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뭐 상자라는 놈이 추가됐다, 그러면은 기존 코드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상자만 추가해서 어택하고 비 어택드라는 함수만 관계만 구현해주면 이게 그냥 동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OCP도 만족하고 SIP도 만족하고 그다음에 디펜던스 인버전, 관계 역전, 의존성 역전도 만족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또 만족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분리시켰으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솔리드 법칙 자체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보면 각각이 틀리지만 모두 다 어떤 좋은 프로그래밍을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솔리드를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솔리드를 정리해 보면 이 다섯 가지 규칙이 모두 오를 위한 거예요.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을 위해서 다섯 가지 규칙이 정해져 지원하는 겁니다. 확장에는 열려 있고 변경에는 닫혀 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싱글 레스폰스 필요하고, 리스크 오프 치환 이론이 필요하고,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이 필요하고, 의존성 역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섯 개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 다 협력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좋은 프로그래밍 미국 향해 나가는 거고요. 그 좋은 프로그램이란 뭐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의존성을 떨어뜨리고
응집성을 올리는 게 바로 좋은 프로그래밍이고, 이게 다 솔리드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나중에 좀더 나가시면 패턴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패턴도 결국 솔리드를 기반으로 해서 각 기법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패턴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다 솔리드를 하기 위해서 패턴이 나온 거고, 솔리드는 결국에는 의존성을 낮추고 응집성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란 결국엔 의존성을 낮추고 응집성을 올리는 거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솔리드가 나왔고, 이 솔리드를 하기 위해서 패턴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Single Responsibility, 단위 책임 원칙, Open Close Principle, 확장에는 열려 있고 변경에는 닫혀 있다, 리스크오프 치환 이론, 베이스 타입과 베이스 타입, 확장 타입의 동작이 같아야 된다, 인터페이스 세그리게이션,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를 묶어 놓은 것보다 각각 관계를 분리하는 게 낫다, 의존성 역전 법칙,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그러니까 객체의 의존, 관계의 의존은 객체를 하는 것보다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게 좋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현업에서 만약 일하시게 되면 항상 머릿속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솔리드에 맞나 안 맞나를 생각하셔서, 그거를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나아가야겠다는 그 지향점을 확고히 하면,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면 언젠가는 좋은 코드를 짤 수가 있게 되는 날이 올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짠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이 솔리드에 맞지 않는 코드를 보면서 좌절하고 힘들어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내가 거기로 나갈 때, 또는 내가 코딩을 짜는 순간만큼은 나는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짜겠다고 노력할 때 좋은 프로그램화 될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시는 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강의 지금 49, 48강까지 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48강 강의 중에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것도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